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비 오는 날 찾아오라고 했었네요. 밖에 비 많이 와요? 많이 안 와? 기가 막혀 웃음만 나온다. 몇 살? 32. 응? 33이요. 많이 32. 용띠? 성씨가 어떻게 돼? 조씨. 네. 성씨는 나와도 괜찮아. 정우씨, 네. 조씨의 무진 생일. 몇 월 며칠에 음력으로? 1월 26일. 내가 벌려놓은 거는 많은데 그걸 다 추스리고 수습을 하자니 생각이 많고 응? 생각이 많고 어찌 살아가야 될까? 어찌 살아가야 될까? 뭐 이렇게 많이 벌려놨나? 아이가 몇이야? 네? 아이가? 얘기 안 해도 돼? 지금 내가 뭔가 돈을 좀 잘 벌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 투자를 하는데 뭐 배우는 거에서 자격증 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을 따려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나 뭐 어떻게 운영해 보려고? 본인은 그런 거 말고 다른 거를 한번 좀 다시 자격증을 따봐. 이거는 이거대로 따놓고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데 모르겠어. 이 경기가 안 좋은데 우리 지금 이 자손이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지금 투자를 하는데 돈으로도 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미래를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고 지금은 내가 조금 힘들고 공경에 처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자격증이 아니라 지금 따고 있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라 경매 분석이나 뭐 땅에 대한 그런 투자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해야만 본인이 큰 돈을 거머쥘 수 있다 그러시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런 쪽으로 머리가 힘들 거야 본인은. 근데 한번 집중해서 2, 3년만 공부를 해보라 그러셔. 땅이요? 경매 분석 같은 거. 보여지는 게 뭐 법원 경매 같은 거 그런 거 그런 거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네가 움직여서 돈을 벌어보래. 큰 돈을 수월하게 번다고. 물론 수월하진 않겠지. 네 노력이 그만큼 들어가겠지만은 그 노력의 대가는 그쪽에서 네 사주하고 맞는 것 같아. 맞는다 그러셔. 지금 하는 자격증은 그래도 힘들지 않게 수월하게 술렁술렁 딴데 먹고 노는 듯 하면서 재미있게 가서 술렁술렁 수월하게 딴다고 소리는 나와. 지금 하는 자격증은 너도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 요거 해가지고 그냥 즐겁게 재미있게 살 거야 하고 시작을 했는지 몰라도 네 인생을 놓고 볼 때 그쪽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그 돈 벌어서는 네 성에 안 찬대. 물론 이걸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벌겠지만은 네 사주를 놓고 볼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정밀하게 나가라 그러셔. 정확하게. 역시 비용. 응? 비용 역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너 밖에 나가서 누가 네 나이를 보니? 그런 것도 괜찮아. 그런 것도. 지금 하는 것보다. 근데 네가 하는 것보다는 괜찮은데 시작은 참 포부는 원대하게 커. 꿈은 항상. 근데 끈기가 약하다는 게 네 단점이라는 거 알지? 너도. 네가 흐지부지 흐지부지 항상. 시작은 그냥 아주 이걸 해가지고 무슨 나라의 어떤 개혁을 할 것처럼 그렇게 원대하게 시작을 하는데 끝에 가서는 흐물흐물하고 말아버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한 군데 집중을 한다 그러면은
아주 국가 공인된 어떤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 이걸로 나 먹고 살 거야 하고 주변에 너 공포를 하래. 가장 무서운 게 네 자식들인데 자식 앞에 공포를 해서 엄마 이걸로 평생 먹고 살 거야. 그러고서 네 말에 네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래. 네 스스로가. 하는 거는 열심히 시작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 와서 어영부영하지 말고 어영부영하지 말라 소리가 나와. 지금 하는 일은 그냥 자격증을 치열하게 딸 것 같아. 근데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느냐? 아니. 돈은 갖다 주면서는 살아도 거기서 돈을 내가 걷어오지는 못해. 그냥 돈을 쏟으면서 살았대. 근데 그건 아니잖아. 네가 힘들게 배워가지고 학원 다니면서 배우든 어떻게 배우든 힘들게 배워가지고 배웠을 때는 그걸 활용을 해서 네가 먹고 살고 자식들은 키우면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하는 일은 그렇게는 안 보여지네. 지금 네가 배우고 있다는 그것은 그건 아니다 그러셔. 그 부동산이랑 미용이랑 봤을 때 부동산 쪽에서 난 거예요. 네 사주에서 미용을 몇 점 했었어. 그쪽으로 나가도 네가 30대 후반이 넘고 40대 초반이 되면 몸이 안 떨어져서 못한대. 팔다리가 아파서 못한대. 네가 건강한 체질은 아니야. 건강한 체질은 아니고 쉽게 피로하는 체질이라 그러셔. 나는 모르겠어. 겉으로 봐서는 아주 차돌 같은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쉽게 피로를 느낀대. 지쳐서 못한대. 사람 상대하는 건 좋은데 말로 떠드는 건 잘해. 하루 종일 떠들어도 입안 아프게. 근데 문제는 팔다리가 지쳐서 그 일을 오래 지속하지를 못한대 소리가 나와. 전에도 힘들어서 그만뒀잖아. 그렇지? 근데 앞으로 돈이 필요해서 당장 우선은 해도 그게 길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 그리고 30대 후반이 되면 네가 지금 그 일을 시작을 한다래도 돈을 벌고자 해서 시작을 한다래도 지금 당장 돈을 버는데 미래를 놓고 볼 때 장래성은 없어. 왜? 네 기술은 좋은데 기술 좋은 거 활용할 만큼 네 몸이 버텨주지를 않는다. 그 소리가 나와. 그래 안 그래? 맞지? 대답을 해봐.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네 머리를 조금 집중을 해서 써가지고 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아니야. 근데 네가 한번 파고들면 잘하는 거는 있어. 근데 문제는 끝이 희지부지하다는 건데 이쪽으로 다 분야를 네가 한번 전문성을 가지고 좀 배워가지고 하면은 왜 여기서 그만두지를 못하느냐. 돈 버는 재미에 네가 쉽게 놓지를 못한다 소리가 나와. 그 전에 하던 일도 돈들은 냈는데 푼돈이었어. 근데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몸이 너무 지쳤고 힘들었는데 이거는 몸을 안 힘들이고 돈을 벌 수가 있대. 대신 집중력이 좀 필요하겠지. 머리는 좋아야 되고. 왜냐면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것보다 네가 어느 정도 공부 이쪽으로 전문적인 어떤 그 지식을 좀 쌓으려면 공부는 필요하겠지. 그런 공부를 활용을 해서 네가 돈을 벌잖아. 돈을 벌면은 전에 그 푼돈하고 비교하지 않는 그런 돈이 들어온다 소리가 나와. 네 사주에서 자꾸 이쪽이라 그러셔. 땅을 팔래. 땅을 팔라는데 뭐 땅을 파서 뭐 곡식을 심으라 그게 아니라 땅을 활용을 하라는 거야. 바꾸고 바꾸라는 거야. 그럼 경매 분석을 하든지 뭐 땅 장사라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경기하고 맞지는 않아. 근데 지금 당장이 아니고 네가 이쪽으로 공부를 해서 앞으로 이쪽으로 나아가면 네 삶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간다 소리가 나와. 지금 하고 있는 거 배우는 거 그냥 즐거워. 즐거운데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현실에서는 돈이 돼야 되잖아. 그치? 돈이 안 되니까 막혀. 지쳐. 그리고 좀 끈기를 가지고 해봐봐. 이 일을. 내가 지금 지시하는 그 일을 끈기를 가지고 한 2, 3년 이렇게 공부를 해보든지 그쪽으로 네가 좀 파고 들어가서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쪽으로 네 사주에서 놓고 볼 땐 돈은 번다 소리가 나와. 내가 좋은 거를 마음껏 하려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그치? 내가 해야 될 걸 확실하게 하고 내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걸 내 위치에서 확실하게 하고 나서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머니가 바닥에 났는데 하고 싶은 걸 해도 없잖아. 못하게 이거는 뭐라고 안 할 거야. 집에서 컴퓨터를 만지는 일이라서 이거는 크게 뭐라고 안 할 거야. 집에서 컴퓨터를 하는 일이고 문제는 네가 돈을 벌어들여오면 괜찮은데 지금 하는 일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도 근데 네 성격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해. 근데 문제는 네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지금 힘든데 이거는 집에서 컴퓨터로 다 공부를 하는 일이라고 보여져. 그래서 네 적성에도 많고 네 가정에서도 큰 탈이 없이 이걸로 나간다면은 그냥 나갈 수 있어. 그리고 혹여라도 엉뚱한 마음 먹고 네 혼자 뭐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 그러면 팔다리가 성하지가 않아. 첫째는 몸이 아파.
네 남편 사주가 아직 들어오질 않았는데 혹여라도 가정을 등지고 밖에 나와서 네 먹고 살 궁리 하지 말래. 너 혼자 잘 살아서 되는 건 아니야. 네가 벌려놓은 네 삶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돼. 그 무슨 말인지 알지? 네가 철없어서 그랬든, 응? 철없어서 그랬든 어찌 그랬든 네가 성인으로서 네가 벌려놓은 네 삶이 있어. 그렇지?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벌려놓은 내 삶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누구한테 떠넘길 생각 하지 마. 그러려면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 되는데 재미로 돈 번다 좋겠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벌면은 악착같이 벌어야지. 그렇지? 근데 문제는 지금 네가 하는 걸 하는 일은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보여져. 좋아서 하는 일이지. 이걸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이걸 물론 좋아 좋은 걸 가지고 돈을 벌면 좋겠지만은 네 사주에서는 아니라 소리가 먼저 나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응? 사람 맞는 거 좀 덜 만나. 뭐 네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지를 못하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다 돌아다니는 못하고 살아 지금. 지금도 지어 사는데 신에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좀 자중하래. 앉은 자리가 명당 자리인데 그 자리가 너는 힘들어서 자꾸 밖으로 뛰쳐나가서 여기 가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기 가서 저것도 해보고 싶은 지금 상황이 그래. 근데 지금 네 앉은 자리가 가장 명당 자리야. 너한테는 지금 현재 네 삶에서는 네가 어찌 됐든 간에 이 자리를 네가 터전을 마련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 확실하게 할 거를 다 해놓고 그리고서 밖으로 바람 쐬러 가든 배우러 가든 뭐를 하든 그렇게 해. 근데 지금은 잘한다고 보여지진 않아. 뭔가 자꾸 어긋나. 안에서 있는. 변소 거 넣어주세요. 나이가. 성씨는 물어보지 말고 나이. 37. 37이라? 쥐띠야? 응. 생일은? 12월. 응? 손가락으로 해봐, 그럼. 또? 이 사람은 고집도 있고 부지런하고 책임감도 강해. 근데 다만 융통성이 좀 부족해. 융통성이 부족하고 내가 이거다 그러면 이게 맞는 사람이야. 네 말은 필요가 없어. 내가 이거다 하면 이게 맞고 뭔가 좀 독불장군 그런 게 있어. 일로 가 그럼 무조건 가야지. 아 거긴 안 되잖아. 거긴 위험하잖아. 그럼 이유를 달면 안 돼. 그치? 좋든 싫든 그거는 내가 판단을 한대. 그냥 너는 따라와 그 시기야. 네가 힘들겠다 살기는. 그치? 힘든데 문제는 책임감이 있어.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서 이 사람은 사고방식. 너는 뭐냐면은 지금 앞에 앉아있는 자손은 우리 열심히 살아서 젊을 때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늙어서 좀 편안하게 살자 주의고, 이 사람은 조금 못 살면 어떠니. 사람 사는 게 이렇지. 우리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허튼 짓 안 하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이러고 살면 된다. 그게 강해. 그러다 보니까 뭐냐, 네가 밖으로 다니면서 사회활동하는 것도 이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 대답을 할 수 있어? 그렇지. 이 사람은 네가 밖으로 다니면서 사회활동을 하거나 네가 친구 만나고 그러는 걸 불편해해. 왜냐, 좀 뭐랄까 이 어떤 그 보수적인 그런 그 고지식한 그 사고방식이랄까, 그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랄까, 여자하고 뭐 그릇은 밖으로 내돌리면 깨진다는 그런 그 그런 말을 종종 할 거야. 이 사람은 여자는 밖으로 나가면 깨진다 그런 소리 해 안 해?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은 내 마누라가 밖에 다니면서 남들이 내 마누라 쳐다보고 아우 동안이네 이쁘네 그런 소리 하는 거 엄청 스트레스야. 이 여자 내 여잔데 왜 니들이 넘봐. 넘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리니까 어리다 그러고 할 수가 있는 말인데 그게 무척 스트레스야. 싫어 이 사람은. 너는 집에만 있어 살려만 해. 돈 덜 벌면 어때. 그냥 이대로 살자. 그래 안 그래? 돈 많이 벌어오라 소리 안 해. 너한테 밖으로 다니면서 돈 벌어 소리 안 해.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맞지? 응. 이 사람은 완전 없으면 없는 대로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이대로
차 없으면 어때? 버스 타고 다니면 되지. 그래. 답답하게. 대신 너 밖으로 싸돌아 다니지 마. 내가 돈 벌어 올 테니까 요거 가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먹고 살자 그러는데 너는 그게 성이 안 차. 너는 자꾸 만나서 친구도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고 여기저기 봄 되면 꽃놀이 가고 싶고 여름 되면 물놀이 가고 싶고 가을 되면 단풍놀이 가고 싶고 겨울 되면 농구 경 가고 싶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그래서 지금 하는 일도 이 일을 지금 네가 그 배우고자 하는 지금 하는 그 어떤 그 과정도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보면서 세상 살아가는 것도 알고 싶은 건 네 마음인데 문제는 네가 선택하면서 여기서 벌려놓은 게 많대. 이 남자하고 살아가면서 벌려놓은 일이 많아. 거기에 대해서 어찌 됐든 네가 철없어서 그랬든 어찌 됐든 간에 네가 스스로 네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이 남편이 너를 엄청 사랑해. 예뻐해. 여기서 못 벗어나. 어? 왜요? 벗어날 수가 없어. 제가 나와도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좀 뭐랄까 억지의 그런 소리일 수도 있는데 억지가 아니래.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네 인연에서는 억지가 아니 그냥 일부 종사하고 살아. 너 밖에서 못, 이 남편한테서 못 벗어나. 죽기 전에는 못 벗어나. 죽기 전에는. 그냥 포기하고 남편 비율 맞추면서 살아. 맞추면서 살고 이 좀 엉뚱한 생각하지 마. 네 삶에 마이너스고 아까도 분명히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집 밖에 나가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든다. 팔다리 부러뜨린대. 평생 밖에 나가서 장애로 살래. 사람도 오실 못하면서. 그냥 집에서 남편 바라보면서 애들 키우면서 그러고 살아. 대신 공부 좀 해서 돈 좀 벌어. 싸돌아다닌 생각하지 말래. 왜 이렇게 싸돌아다닌 거 좋아해? 좀 야단 좀 맞아야 돼 너는. 신 앞에 야단 좀 맞아야 돼. 네가 몇 살에 결혼했어? 일찍 결혼했지? 아무것도 모를 때 세상 눈도 안 떴을 때 철없을 때 일찍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 남편 하나만 보고 살아보니 세상이 너무 좋은 거라. 이럴 줄을 몰랐어.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을 몰랐는데 밖에 나가면 너무 새로운 게 많아. 그치? 거기 이제 나가서 살아보고 싶어. 이제서야. 근데 문제는 내가 벌려놓은 게 너무나도 많아. 상황이 나갈 수가 없어. 그리고 문제는 네 사주에서 밖에 나가면은 네가 그렇게 건강한 사주가 아니라는 거 너 자신도 알아. 그래 안 그래? 대답 좀 해보지. 맞아요. 너 밖에 나가면 골골골골 돼. 네가 힘이 들어서 하는 일을 못해. 너 밖에 나가면 네 뭐 겨드랑이에서 날개 쫑 나와가지고 날아다닐 것 같아. 나풀나풀 천만의 말씀. 발이 발목에 바위덩어리 매다는 것처럼 걸어다니면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고 앉아있으면 어깨가 눌려서 앉아있지를 못해. 밖에 나가면은. 근데 일은 하는데 잘한다고는 하는데. 네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네 끈기가 없고 지금 네가 그 가지고 있는 기술을 네가 왜 그만뒀어? 힘들어서 그만뒀어. 남편이 잔소리해서 못한 게 아니라 네 몸이 지쳐서 못했어.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네가 어떤 일을 한다. 팔다리가 고생스러운 일은 네가 체력이 따라주지를 않아. 겉으로 볼 땐 아주 야무지거든 네가 차돌처럼. 근데 신에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건강하지가 않다 그러셔. 첫째는 이게 이 지금 남편하고 인연이 돼서 살아가는 것도 전생에 어떤 인연이야. 전생의 인연으로 네가 남편한테 전생에 부부였는데 네가 남편이었나 보지. 네가 남편을 네 마누라가 워낙 예뻐가지고 누가 넘볼까봐 밖에도 못 나가고 그리고 살았나 보지. 데리고 살았나 보지. 근데 남편이 너한테 어떤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직은 뭔가 생각이 조금 이렇게 어긋나서 그러는 부분이 있다 그러셔. 그냥 대화를 나누면서 맞춰가면서 사는 게 지혜롭다 소리가 나오고 문제는 집 밖으로 나가려고 들지를 말래. 공부를 하라 그러시는데 이 공부가 집에서 컴퓨터 보고 뭐 어떤 전문적 지식을 쌓으라는데 땅을 자꾸만 바꾸래 바꾸래. 이미 나왔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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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지마. 막내가 몇 살이야? 손가락으로 얘기해봐. 큰애는?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너 아파. 너 아파서, 네가 아파서 힘들 때 누군가가 너를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를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삶에서 네가 바람직한 게 아니고 네가 잘 사는 게 아니야. 너 땅을 치고 후회해. 이런 사람 없대. 이만큼 너를 이뻐해주고 너를 잘해주는 사람 없는데 네 인생 그렇게 네가 날개 달고 혼자 살아갈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마.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지금 이렇게 허 웃고 놈들하고 놈들이 잘해주는 거 오래 안 가. 네가 좋을 때는 얼마든지 잘해주는데 네가 진짜 없고 힘들 때 네 옆에 있어줄 사람 네 가족이라는 거야. 어른도 그렇게 말씀하시네. 착 알았는다 내가. 지금 너는 여기 찾아왔을 때 뭔가 네가 원하는 답을 듣기를 바랬어. 네가 원하는 답은 뭐냐? 밖에 나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날개 달고 한번 살아봐. 어? 이쁘게 좀 살아봐라. 너 그게 소원이잖니? 그 답을 듣기를 바랬는데 내가 지금 네 발목에 어떤 족쇄를 채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너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집에서 안전자리가 명당자리이다. 이 집에서 네가 벌려놓은 네 삶에 네가 책임을 지고 살으라는 게 네가 볼 땐 네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어른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살으래. 네 삶을 위해서. 네 몸땡이 건강하지 않아. 힘들어. 네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신에서 하시는 말씀은 정확하게 그러네. 돈을 벌어. 돈을 버는데 밖에 나가지 않고 버는 방법을 택해서 벌고 사람들 만나는 거 싸 돌아다니는 거 덜 하래. 왜 싸 돌아다닌다 그러는지 내 입에서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그냥 뭐 놀러 다닌다는 것도 아니고 싸 돌아다닌대. 그거는 네가 지금 잘한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야. 하는 일이. 응? 지금 하고 싶은 것 뿐인데 하고 싶어서 지금 세상 밖으로 나가고 뛰쳐나가고 싶어서 마음껏 해보고 싶은 것 뿐인데 머지않아 후회한대. 땅을 치고 후회한대. 근데 후회할 때는 늦었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여기 올 때는 네가 네 앞날에 대해서 뭔가 조언을 듣고 싶어서 왔잖아. 물론 그 조언이 네가 원하는 대로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이 사람이랑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근데 그쪽에서는 계속 너를 와라. 내가 잘못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전 그냥 그게 약간 거기까지 한 집에서 살아. 바뀔까요? 바뀌어. 네가 들어가서 네가 남편을 존중을 하고 첫째는 남편을 존중하는 것보다도 아이들한테 잘해주면 바뀌어. 이 사람은 아이들은 끔찍한 사람이라 아이들한테 잘해주면 바뀌어.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게 아니었어. 내 말을 들어봐. 지금은 네가 아이들보다도 가정보다도 마음이 밖으로 나와 있어. 밖으로 나와 있어서 밖이 너무 좋아. 그냥 이유 없이 좋아.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그걸 떠나서 내가 밖을 바라보는 것만도 좋고 밖에서 전에 내가 10년 넘게 15년 가까이 15년까지는 안 됐는데 13년 12, 13년 가까이 내가 그 살았던 그 테두리가 아닌 그 새로운 세상을 나와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나는 입가에 미소가 나오고 너무 좋다 그래. 근데 이게 오래 가지는 않는데 이 좋은 게 네가 땅을 치고 후회를 한대.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네가 뭔가 방황을 하고 있는 것 그렇게 무섭게 안 해. 바뀌어. 그거 아니야.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 알겠지? 지금 네가 뭔가 마음을 딱 털어놓질 못했는데 아이고 던져줄게. 자 받아라. 슉.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아가야. 응? 밖에 나오니 사람들 너 이쁘다라고. 아, 아가씨 같아요. 너무 좋아요. 어쩌고저쩌고 이뻐요. 그 소리, 달콤한 소리. 어리석게 살지 말어. 응, 알았지? 어리석게 살지 말고. 다시 이렇게 합쳐지면 잘
그게 할 수 있지. 겁이.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서류 너 죽는 날까지 네 삶에 네,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너 죽는 날까지 네 삶에 이 남자 버리고 못 살아. 이 가정 버리고 못 살아. 이 가정 버리고. 그게 다가 아니야. 애들이 힘들어. 여러모로. 여러모로 힘들어서 네가 뭔가 총대 메고 네가 살아보고자 그러는데 같이 살아. 같이 살고 네가 다독다독하면 네 말은 잘 들어. 네가 다독다독하면은 근데 너도 불같아가지고 한번 질러놓으면은 물불 안 가리고 다다다다다다다 그냥 숨도 안 쉬고 그냥 떠들어 싸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편이 뭔가 감정이 격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안 싸우고 사니? 안 싸우고 산다는 건 거짓말이고 싸우고는 사는데 그게 오래가면 안 돼. 오래가면 안 되고 이 남자 벗어나서 못 살아. 네가 그냥 네가 벌려는 네 삶에 네가 책임을 진다고 애들 네가 데리고 나와서 혼자 산다?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남편하고 너하고 이혼하는 게 안 보인다. 헤어지는 거 안 보인다. 절대적으로 안 보인다. 보이면 보인다 그러지. 안 보인다. 그냥 묻어 살을 해. 옆에 묻어 살을 해. 언제? 죽을 때까지. 남편이 뭔가 좀 호랭이 같고 숨 막히고 답답하게 해서 그것도 밖에 나오면 얼마나 좋니 요즘 세상에 모르겠어. 네 기준에서 너무 좋대 밖에 나오면. 그치? 그냥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밖에 바라보는 것만 해도 숨이 확 트이는 것 같고 힐링이 된대. 어디를 가든지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데 그게 오래 가진 않는데 이 밖을 바라보고 좋은 게 아이고 내가 한때는 저렇게 밖을 참 이렇게 가정에 메어서 살다가 밖을 나오니 이렇게 좋다는 게 오래 가진 않는다 그러셔. 왜냐? 네가 힘들대. 팔다리가 네 몸은 말을 안 듣는데 네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는데 아직은 젊어. 33이야 그렇게 건강한 체질도 아니고 근데 깡다구는 보통이 아니라는데 깡다구로 버티지를 못해. 깡다구로 마음으로 나 안 아프고 할 거야 그래도 몸이 무너지면 그게 버티지를 못한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직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어쨌든 방황도 해봤잖아 이제는. 그치? 방황도 해봤는데 다시 내 원위치로 돌아가서 살아. 원위치로 돌아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야만 문제는 자식을 떠나서 남편을 떠나서 내 앞에 앉아있는 네가 잘 산대. 네가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이래. 그게 신에서 바라보실 때 답답해서 여기 찾아왔잖아. 조언 들으려고 내 말 확실하게 듣고 가정 외면한 생각하지 말고 네가 벌려놓은 네 상황 네가 수습을 해. 응? 네가 수습하고 지금 뭐 하고 배우고 있는 그걸로 돈 못 벌어. 돈 못 벌고 전에 가졌던 그 기술 그걸로 번다. 일시적으로는 벌 수가 있는데 네 팔다리가 힘들어서 그 또한 오래 가지는 않는데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 좀 해봐봐. 돈은 벌 것 같아. 벌 것 같고 많이 벌어. 많이 버는데 아직은 아니야. 사람이 때가 있잖아. 근데 지금은 네가 너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하지 마. 방황하면서 너한테 도움 안 돼. 후회해. 가정을 떠나서 정확한 거는 가정을 떠나서 남편도 너한테 소중하고 자식도 너한테 소중해. 근데 문제는 네가 있어야 다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 너 없어 봐봐. 너한테 가장 소중한 건 너란 말이야. 근데 너한테 가장 소중한 너가 지금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어. 방황을 하고 있어. 정확하게. 그치?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좋아. 내가 살아가는 거 잘 살아가는 건 아니야.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도 밖에 나오면 너무 좋아. 바라보는 것만도 좋다 그러잖아. 정신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서 흔들흔들한다. 여기서 시청에서 넘어지면 뭐가 넘어지느냐. 네 팔다리가 힘들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아직 젊은 나이에 갈 때 가지 못하고 아파서 누워 있어 봐봐.